트로트 스타 장윤정 이찬호. 잘 치고네. 어서 오세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불허전 대체불가 대한민국 트롯계 심장 장윤정. 다시 한 번. 이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롯계 아이돌입니다. 트롯계 밀크보이 이찬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원 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찬원입니다. 야, 너무 잘한다. 신동 씨가 또 할 얘기가 또 같이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네. 아, 애가 반듯하구나. 예의도 바르고. 아, 그리고 뭐 애가 아는 게 저렇게 많지? 야, 그러면서 진짜. 무슨 애가 술을 저렇게 좋아하지? 여러 가지가 다 계속. 마지막 부분에서 호감이 확 느껴졌나 봐. 급상승. 그냥. 그럼 애주간들은 누가 술 먹는다고 갑자기 애주간이 나가지. 아유, 오늘 세 분 만나셨네요. 아유, 하나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아니, 우리 그 두 분이 오늘 함께 나오셨는데 홍보할 것도 없어요. 즐기기 위해서 나오신 두 분이고. 대박. Let's go, let's go. 오늘 좀 부탁도 좀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멤버들에게 찬원 타임, 찬타를 부탁을 했습니다. 찬타? 찬타 이거 뭡니까? 찬원 씨가 이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우리 동엽 씨 얘기해 준 것처럼 아는 게 정말 많아서 뭐 어떤 가수에 대한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약간 슬쩍이 다루는 스타일인데 본인이 아는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못 참는 부분은 스타일이에요. 비슷하네 옆에. 기억이랑 비슷해요. 맞아요. 차라리 편집되는 게 낫지 참지는 못해요. 그럼요. 아니 우리 그 키와도 조금 이제 닮은 점이 많다 했는데 학창 시절에 키 씨와 같은 은사님에게 공부를 배웠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동양입니다. 아, 대구? 네, 제가 대구. 아, 그래요? 네, 제가 대구라서 제가 중학교 때 저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제가 워낙 존경하고 좋아했어서 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류정화 선생님이라고. 진짜요? 네. 그죠? 아시죠? 정말?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류정화 선생님 아시죠? 나 놀랐어 지금 놀랐어 키. 세상이 좁아. 류정화 선생님 중학교 때 형님을 가르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요 담임 그냥 비담임이셨는데 교과 과목 선생님이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 형님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들어보자. 정말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기대된다. 아니 그러니까 난 지금이랑 똑같았어.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관심 받는 거 엄청 좋아했고. 아 그렇게 얘기를. 너무 귀여워. 어디 가냐 어디가 똑같지. 왜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짤 이거 꼬꼬에 든 그것처럼 되게 엄청 그때부터 연예인의 끼가 넘쳤고. 그래 그러니까 한결 같은 거였네. 진짜 연예인 될 줄 알았대요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선생님이 똑같이 이제 저한테 너도 연예인 될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선생님을 유정아 선생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전 교과 과목 선생님 저 성함 다 외우고. 저도 다. 아 비슷해 둘이. 외우는 것도 비슷해. 정말. 자 오늘 이런 정보들이 바스랑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아 찬원 군은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트로트죠. 트로트 쪽은 무조건. 예, 네, 왜냐하면 노래만 무슨 노래인지 알면. 오 진짜? 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케이. 노래만 무슨 노래인지. 오늘 트로트 해줄래나? 제발 트로트. 그래? 자, 오늘 설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입니다, 여러분. 설입니다. 설 특집 놀토. 오늘 함께할 가수는. 진짜? 진짜 트로트? 국민 가수. 트로트계 회장. 오른도 선생님? 남준. 태진아입니다. 진짜? 진짜? 허리 나서 주시네. 진짜로? 이겼다. 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르는 노래가 없는데 태진아 선배님 노래. 우와. 먹겠네. 먹겠어.
태진아 선배님과 대결을 펼칠 노래는 2014년. 2014년? 어, 좀 최근인데. 2월에 발매한. 아, 2014년이면 최근인 거예요? 아, 저 트로트에서는. 두 분이 데뷔 50년인데. 아, 맞다. 50년이면. 8년 됐는데요. 신인 선수가 기본 10년은 돼야 신인 선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은 막 3개월, 2개월 활동하잖아요. 한 10년 활동하잖아요. 그럼요. 나 얼마 전에 가요 무대 녹화가 나왔거든? 막내였어요. 아, 진짜요? 방마다, 방마다 인사하고. 기분 좋으시겠다. 방마다 인사하고 다니고. 대기실이 얼어서 차에서 대기했다고. 우와. 차에서 대기했어. 우와. 신난 거라면 그치? 아, 신난 게 듣기만 했지. 어? 그렇게 하는 그런 나도 뻔함. 어? 그렇게 하는 그런 놈은 아니에요. 태진아 선배님이네, 태진아 선배님. 오, 진이 들어갔다. 조금 많지만 순정적인 그런 귀염둥이에요. 예뻐해줘요. 차라 소리치 하니까 뿌티가 나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놈 신발끈을 꽉 미 넥타이는 좀 풀래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고 무슨 소리야? 뭐라고? 에이 B씨가 좀 함께 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기계를 섞었는데? 아 이찬원 군 표정도 약간 지금 굳었어요. 이게 여기서 너 아무것도 안 써? 아니 써야 되는데 태진아님의 직속 후배 두 분입니다. 이찬원 씨가 태진아 씨 하니까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노래가 없는데, 태진아 선배님 노래. 잘 먹을게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찬원 씨 잘 먹을게요. 유영아 쌤 제자인데. 오픈! 아, 두 줄밖에 안 돼요. 예. 야, 완전 공서체야.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쓰지? 아, 서예 이렇게 쓴거같아요 글씨를. 서예 배웠었나 봐요, 서예. 그렇게 사니까 말고 저는 그렇게 나니까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넥타이는 풀기 이상입니다. 자, 난 오늘 간식 게임. 난 오늘 간식 게임. 저 오늘 간식 게임 노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계산할까? 저기? 포기. 이찬원 씨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벌써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됐네. 정답이다. 아, 자 우리 찬원 군 다 썼습니다. 네네네. 오, 너무 잘 쓴다. 좋다 좋다. 오케이. 불러 주세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so rich 하니까 부티가 나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런 신발끈을 꽉 매 넥타이는 좀 풀래. 잘한다. 발성도 좀 따라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정답이면 한 방에 그냥 예스. 설특집 들어가는 겁니다. 가자. 알탕 가자. 보여주세요. 알탕. 이렇게 짧게 맞추는 적도 있어요? 어, 그럼. 아, 진짜로? 설특집이라 뭔가. 과연? 먹자. 이거 같은데? 진짜 맞다고? 이건 된 것 같아. 너무 수월한데? 그러니까. 결과는? 됐다. 보여주세요! 여기 어려운 거? 아하! 우리의 설! 우리의 설! 아이고! 실패입니다! 아이고! 실패입니다! 실패! 왜? 각도가 왠지 별로가 아니 실패! 자! 저호! 저호! 저분이세요! 가자! 헤이! 가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어디로 가자고 늘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One, two, three, four 그리워지는 길목에서 서 마음만 뻑 젖어가네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오케이 성공 실패
실패. 조금 실패. 아직 장윤정 씨와 이천원 군 서 있습니다. 나 이제 나 간다. 자, 이제 가. 이제 가. 응.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옆에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래.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아, 이 노래 진짜 좋죠. 아, 아 나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좋아요. 누나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몰라? 나 정동이. 아, 이거 이거 나 정동이 여자라고. 어, 아니야, 이거 참. 아니야. 맞추셔도 돼요. 맞추셔도 돼요. 갑니다. 이 노래 나가는 게 나아요. 몰라요. 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라서. 천원 한예진 선배님의 너는 어? 너는 내 남자 yeah. 실패 99% 실패 99% 네 맞아 나래 나래 한예진 너는 내 남자, 내 남자. 천남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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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반복했습니다. 너는 너는 두 번 반복했습니다. 너는 내 남자. 너는 너는 두 번 반복했습니다. 너는 내 남자. 천남입니다. 너는 너는 내 남자. 천원 씨 내가 아까 부탁드린 거 한 번만. 아 예. 어, 야 천원 씨가 바쁘네 초대 가수가 바빠요.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해 나 정말. 잠깐만. 한 번만 좀. 두 분 양쪽에서 들어오세요. 양쪽에서 문 열고 들어오세요. 떡집에서 나오시고. 남자 키로 좀 해. 예예. 남자 키로.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에서 가로등에서 나오시고 음악 주세요. 살짝 블루밤. 어 만났어. 어. 어머. 잘한다. 잘한다. 벌써 달라. 됐다 됐다. 뭐야? 어디가 저래? 아 내가 가자 가자 가자. 꽉낀 천막이 가. 꽉낀 천막이 아.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아서서 오늘따라 보고 싶어 누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남자 감사합니다. 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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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허 저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 평안함을 기원하네 야, 잘한다! 신도
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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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년도 슈퍼모델 베스트 포즈상 홍진경이에요. 아, 네, 저 98년 데뷔한 핑크의 송유리입니다. 유리 씨 너무 반가워요. 유리 씨, 네. 무대가 그립지 않으세요? 무대요? 네. 아, 유리 씨, 네. 무대가 그립지 않으세요? 무대요? 네. 아, 무대는 늘 그립죠. 오! 이 정도면 뭐. 우리 아직 뱃속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직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아직? 지금 한 7개월 정도 돼서. 아. 뭐 안 될 수도 있겠네. 여보세요? 오, 됐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배님 이제 전에 회사에 계실 때 바로 옆에서 중국집을 하고 계셨어요. JYP 옆에? 세상은. 네, JYP 옆에 링링이라는 중국집 오,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네, 지금은 안 하시고 계세요. 하셨어? 그죠? 어, 자주 갔대요. 그때 옆에 많이 오셨었어 하고. 진짜요? 저희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네. 정말 아이돌 걸그룹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흥분되고 하긴 하는데 현실이 지금 제가 할 수 있을까 되게 쉽기도 하고요. 선희님. 네. 긍정적으로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찬원입니다. 아, 저는 가수 우즈라고 합니다. 저 혹시 가희 씨세요? 저희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을 컨택했는데 그렇죠. 저희 컴백 소환단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경환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언제 언제? 뭐야? 소환단이라고? 잡으려! 잡으려! 4천! 4353일 전이에요! 10년 됐는데 어,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무대 위에서 가수로서 퍼포먼스와 노래 실력을 보여준 지가 4,353일이 됐다는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오래됐다. 우린 이제 4달 했는데. 자, 홍진경 씨! 예?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홍진경 씨. 그렇죠. 4,353일. 그렇죠. 몇 년입니까? 자, 1년이면 3,650일입니다. 뭐라고요? 365. 아니,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10년이면 3,650일. 더 됐다는 거죠? 4,353일 하면 11년 11개월 7일 나오거든요. 와, 와 진짜? 네. 그러면 거의 12년이네. 거의 12년이죠. 그러면 2009년도가 마지막 무대였다는 얘기예요. 보통 3살, 4살에 첫 등원을 합니다. 그럼 한 18, 19년도에 출산을 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출산하신 분이 샵의 이지혜 씨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최민한 씨랑 결혼하신 저 율희 씨? 유리 씨. 네, 네, 유리 씨. 아니, 근데 무슨 산부인과 원장님도 아니고 이렇게 남의 집 애낳는 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이찬원 씨 그 특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남의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박정아 씨라고 하면 굉장히 보컬에 특화되어 있는 가수라는 그 생각을 많이 그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오늘 그 편견, 선입견이 다 깨졌잖아요. 네. 와, 그리고 이 눈빛으로 제압하는데 저 정말 너무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홀딱 반했다. 네네. 대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규칙은 어떻게 돼요? 네, 또 복식 경기에서는 남녀 대결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아, 피지컬 차이로 인해서 네. 그렇게 어렵지만 특별히 오늘은 라켓보이즈 동호인 분들을 위해서 룰을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네, 하고 좋습니다. 있고요. 네. 또 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총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딴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한 세트는 15점. 먼저 획득한 팀이 한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이 이어질 경우 14대 14다. 21점으로 네. 네. 마지막 포인트는 21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머님도 지금 저희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상대로 좀 이길 자신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몇 대 몇으로? 올승? 그렇죠. 올승은 자신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네. 어머님들 이기면 뭐 다른 뭐 소원이 뭐 있을까요? 있어요. 아, 있어요? 저희 출연진들한테 사인 다 받고 싶고요. 네. 우리 인원수에 다 동원이하고 우리 이찬원 씨하고 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지금 한 번을 쳐다보진 않았어요. 계속. 자 동원아 너 이리와. 마른 세찬이 형이 다 알았어. 예, 계속 나를 건너서 얘서 이렇게. 네 알았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라켓보이즈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네네. 이분들은 물론 우리 편이지만 네. 오늘 처음 배운 분들입니다. 아 그렇죠. 정식으로. 네네. 하지만 상대는 누굽니까? 10년 이상의 베테랑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네네. 여기가 일단 홈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가 있는 게 어머님들께서 지금 동원이나 네네. 우리 찬원이나 네네. 팬이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흔들릴 수 있다. 네네. 실수를 연발하실 수도 있다. 그런 틈새를 한번 노려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커피차와 추렀습니다. 파이팅. 러브 올 플레이. 와, 대박. 나이스 드라마. 지금 보니까 우리 이용대 선수, 우리 이찬원 선수는 약간 호흡이 안 맞았어, 그렇죠? 네, 네. 아쉽게. 야, 선취점 가져갑니다. 자, 1대 0입니다. 정동원.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아, 저는 게임 들어가면 그런 생각 아예 안 듭니다. 생각도 안 나요. 네, 이용대 감독님의 PC. 네, 정동원 상대로 이용대 선수. 이용대 감독님이 아주 시원하게. 장수현 코치를 피해서. 파이팅, 라켓 들고. 준비. 장수현. 아이 클리어. 랠리 키워집니다. 아 스매싱.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완전으로. 다시 한번 먹고. 멋있다. 아웃. 아웃이라고. 아웃. 아웃이라고. 아웃이라고. 아니야?
자, 이용대 감독 두 번째 만에 이찬원 혼내기 시작합니다. 우짜 우짜 우짜짜.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또 화이팅. 앞으로 또 와요. 와! 와! 진짜 멋있다. 3대 1로 앞서갑니다. 잘한다. 와. 됐어. 아, 이찬원. 아, 이찬원. 아, 이찬원. 네트에 걸려요. 아, 이찬원. 아, 시도 좋았어. 시도 좋았어. 좋았다. 근데 샷이 좋았어. 자, 이용대 감독 생각이 많아집니다. 잠깐만, 잠깐만. 때려. 좋아. 오. 앞에. 오, 좋아요. 어, 동원이 잘한다. 좋아. 자, 드랍. 이쪽 좀 가 봐. 이쪽 좀 가봐 나. 와! 나이스 옆에. 와! 이쪽 좀 가봐. 와! 나이스 옆에. 나! 아! 와, 저거 멋있다. 와! 4대 2. 이찬원. 집요하게 장수야.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와, 뒤로. 방금 봤어? 어떻게 받은 거야? 옆으로 아까 이렇게 받으신 거 같아. 아우! 와! 나이스! 나이스! 아우!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코치님 너무 멋있다. 멋있어. 우아해. 뒤에 뒤에 뒤에. 자, 이용대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입찰원, 입찰원 받고 다시 이용대. 어! 여기 이거 봐. 와.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봤어? 얘들아, 이거는 자, 약간 장수봉 선수가 그지?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장수봉 선수가 그지?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박주봉 선수. 아, 박주봉 선수. 장수봉은 누구지? 진짜 헷갈리랑 박주봉이랑. 나 별명 부른 줄 알았어. 제 별명인데. 웨이크를 넣었어. 와, 또 체력 부족 2,000원. 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자, 8차에서 감독이 자, 이 필막 한번 나올 뻔했어요, 지금. 네, 이용대 감독. 분노 조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게 지도자 테스트야, 어떻게. 네. 오케이. 백천, 오케이. 아, 구성, 와, 정동! 와, 이걸 받아? 아, 정동은. 아, 나, 아! 어. 나이스! 어. 나, 아! 어. 나이스! 아, 진짜 멋있다. 아! 나이스! 와, 근데 정동원 크로스 헤어핀을 받아냈어요. 동원이 나이스. 아, 구성! 와, 정동! 아, 구성! 와, 정동! 와, 이걸 받아! 이걸 받아 나왔어, 이걸 받아! 야, 크로스 헤어핀을! 아, 정동은 대단합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대각선으로? 아, 헤어핀! 뭐야? 오, 잘 뛰었고요! 이찬원! 정동원! 어, 어떻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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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종합 동체 시력이 확실히 어리고 있나 보네. 이렇게 들고. 와우. 아! 와우. 아, 이거 진짜 맞는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오! 오케이. 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잘 좋았어. 한 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대단하네. 이찬원의 서포트. 오, 뭐야? 이찬원의 서포트. 오, 뭐야? 나이스! 오. 오. 좋아. 근데 오! 장수영. 우와. 들어. 다시 한번. 우와. 아, 사이즈. 아! 아, 기회예요. 이렇게까지. 아, 이찬원만 하려고요. 야. 와! 찬원님 계신 대로 공을 또 보냈어요. 이 이제 찬원님이 못 받을 걸 아니까 또 들어올 거고. 중심 흩어지니까 공이 저희한테 또 쉽게 오고. 와! 시간차 스매시. 야, 지금 감독이 팔 쓸렸어. 팔. 커피차에 추러스 안 살려고 몸을 날려. 다시 한번. 아, 사이즈. 와! 아, 기회예요. 이렇게까지. 아, 이렇게까지. 와, 철철납니다. 다 쓸리네. 아.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박진감 넘친다.